할아버지 코 양춘식 목사, 아버지 코 양용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좀 이제 추석이라고 저한테 축하 문자가 꽤 나오는데, 재밌는 문자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절대 아프지도 말고, 어디 다니지도 말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밥 먹을 때도 가시 있는 거 넘기지 말고 살살 먹고, 그래서 즐거운 추석 되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즐거운 추석이에요. 우리나라가 3년 전, 4년 전만 해도 K방역이라서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부터도 못해, 지금. 병원 응급실 붙여져서, 하다못해 김종인 같은 여야 다 수장을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인물까지도 뺑뺑이 돌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피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까시는 거 먹지 말고, 나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까시는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어디 다니다가 교통사고 안 나게 천천히 달리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온라인.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시대가 있으면요, 그 시대를 자랑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가변성이 있어요. 변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 뜻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제 봤죠? 어제 32장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그리고 그 불법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그 나라님이 이그 정부들을 막 해먹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해먹으면 밑에 사람들도 그거 보고 배우거든. 그게 사탄의 나라는 거야. 그런데 공의는 최대 크고, 그 정의는 미시타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악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좌우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아우, 내 자식, 어우, 남의 자식, 이지 않아요. 죄를 지었던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경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악한 도구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친 다음에 이스라엘 말고도 이 지금 강대국들, 모압, 두마, 아라비아, 두로, 애굽, 구스, 여기도 다 멸망할 거래요. 하나님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하여간 죄된 나라를 만들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깔끔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와 민족을 같이 만들어 가거든. 여러분, 국민성과 민족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족성이란 것은 혈연적으로 끈끈이 이어져는 그들의 성향이야. 근데 국민성이라는 것은 어떤 공화국이 그 사람들의 속성을 만들어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나라였어요, 원래. 근데 나치의 히틀러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전체주의에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재밌는 실험을 했대. 그 독일 공영방송에서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남녀 화장실 구비인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열칸 중에 딱한 칸에다가 남자 화장실을 써붙인 거야. 근데 원래는 남녀 다쓸수 있는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급해도 막 그냥 곧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사람도 남자들이 길게 줄 서더래. 근데 한국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딴데 표시했는데 들어가다, 한국 남자는.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아주 그거를 보고 막 문화적으로 훌륭한 뭐질수 있는 국민, 그게 아니라 전체주의에 길들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것도 시키면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이라는 책에서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 대학살의 주범으로 잡혔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출근하면 가스실 스위치 올리는 거야. 그 상사 스위치 올려갖고 딱 올리는 거야. 스위치 내려가고 딱 내리는 거야. 그 엄청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재판정에서 보니까 한나한테 취재하러 갔는데 너무나 깔끔하고 사람이 아주 예쁨이더래. 전형적인 공무원이더래. 근데 그 악행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범죄를 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근데 아수르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인데 자기는 몰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인데 자기들은 반드시 한다라는 생각을 해.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막 위협을 막 가하잖아요. 이제 이게 이사야서를 보면요, 점진적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점진적인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함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섭리를 놓였기 때문에, 아무리 저성 건강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대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리잖아요? 그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까불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까불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딱손 놔버리면 끝난다니까. 지유성수도 않고, 막좀 이렇게, 우리는 막 직분자도 막 하고 싶어요. 막 어떤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대충 믿어도 그냥 막 주워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신 차린다고. 나는 못해. 난 도저히 그 헌법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없는 사람이라 난 못해. 도저히 못하겠어. 그 누가 이제 요청을 해도 도저히 직분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주일성수 앉는 사람은 나는 신자로 안 봐버리니까. 그냥 비신자로 보니까, 그 목숨을 걸고 다, 이렇게, 물론 특수직업은 뺍니다, 특수직업. 보니까 요즘에 막 의사들이 병원 떠나니까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라고 해서 그 의사들이 했던 역할들을 나눠서 하더만, 그래갖고 아주 그냥 추석 명절도 없어. 그냥 계속 근무하더만, 계속. 숙소 가서 잠만 자고 그냥 또 나가고. 근데 그런 특수직업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철도공사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출근해야지. 그래서 주일성수라는 개념보다는 예배성수. 그래서 늦게라도 와서 예배를 하고, 혹은 새벽기도 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아무튼 이사야는 이렇게 임박한 아수르의 침략을 말하면서 아수르를 저주하면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내다본 거야. 야, 그러니까 이 눈이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시야가 전민족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의인 50명 있으면요, 45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의 의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민족 전체를 위해서. 민족 전체에 우리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민족 전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절을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 학대하며. 재밌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학대받지 않고도 학대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조금 더그 히브리어 원어대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만 아는 게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학대를 당하지 않을 국가란 거야. 근데 학대를 당하지 않는
남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 수도가 어디였어요? 니느웨. 니느웨.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북부 지방을 다 석권했던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지 중에도 그 엄청나게 싸놨던 제국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제국이 사방에 어떤 제국으로부터도 통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있으면 러시아, 이게 러시아 푸틴을 건들면 안 돼. 인간이 뭐냐면요. 보니까 그 소비에트 때 그 KGB 출신이야. 그 KGB는 고문 기술자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막 스파이 활동하고. 그게 푸틴이에요. KGB 출신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네스키 누구냐? 신나치지자야. 이거 완전히 히틀러한테 잘못 배운 거야, 이게. 지금 대통령이 끝났는데도 그 이제 평화협정이었고 전쟁 끝날 때쯤 됐잖아요. 근데 막 러시아에다가 그냥 산림에 불질러면서 촉발하잖아. 왜냐면 자기는 전쟁 끝나면 자기는 죽어. 전범으로. 그 대통령이 끝났는데도 선거 안 하잖아. 그게 히틀러지 뭐야.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이 제국이 이런 강대국들, 막 강대국들이 아무도 자기를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학대받지 않은데 남을 학대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않냐고도 학대하며 얘기해요. 그리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냐는 자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냐는 자요. 이게 하고 어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원어 그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원어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할 거예요. 자,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남을 학대하며 속지 않고도 남을 속이는 자들아. 화 있을지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받을지라도 남에게 이제 덕을 끼치는 이익을 끼치라는 기조로 우리에게 윤리강렬 말하는데 자기가 그 아수르는 남으로부터 이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수르는 누가 그 트릭해갖고 속임으로 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면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의 특징인 거 아니에요? 자기는 누가 속이거나 누가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았어. 근데 남은 왜 이렇게 학대해? 그래서 아수르의 왕과 신민들은 그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기만과 술수로 욕보이고요. 그들을 죽이면서 약탈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 화 있을지죠.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휴전협정으로 막 국제적 분위기가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본토로 막 공격하면서 불질러 버리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아, 이 신나치 진짜 무섭습니다. 그것도 푸틴이라는 놈은 또 KGB 출신이야. 그거 세 개의 말씀 구르기예요.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 여기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이 세계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 동쪽에서 전쟁이 나버리면요, 이 동아시아에서 절대 지금 평화를 기도만 해야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지 못해. 지금 서양, 중동, 이게 전쟁 나도 동양까지도 전쟁 나잖아요. 누가 우리 민족을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주냐, 일본이. 일본이 지금 그 뭐야 전시 상황 때 그 뭐라 그래 겸령을 내릴 수 있는 그 헌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2차 세계 대전 때 반전 운동한 사람들 겸령 선포해갖고 막 잡아다 막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죽인다는 거예요. 어? 자, 이제 근데 하나님이 악행에 대한 그 대가를 어떻게 하시냐? 자, 봐봐요. 이제 그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탄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병욱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를 악망한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드시며,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팔이 나를 보여달라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주님 팔에. 그래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하는 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그 야단치고 갚으십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4절에 황충이 때까지 사람이 너희 누리함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 어찌여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그렇게 되고 그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그의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그릇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재판관이 내리시고 그럴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는 봐봐요. 지도 학대하지 않는데 남을 학대한다고 하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침략한 걸 보세요. 이유가 없어. 단지 욕심이야.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봐봐요. 젊은 애들만 죽어. 아니 그 결과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종 학살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 그 뺏어갖고 뭐 하려고. 그 참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근거 없이 남을 학대하고 속이고 살육함으로 자기도 나중에 학대받고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살육을 당하고 자기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가지고 아세를 쳐버리잖아요. 자기들도 당해. 그러니까 그걸 처는 지치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전능하시고 이제 심지가 굳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 세계에서 저 나쁜 짓 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건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모든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세워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사야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란 건 내가 따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상하죠? 내가 그 지금 28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초창기 개척 초창기 때부터 계속 전도하는데 토요일 날도 만나 YMC 때문에. 안 나와. 내가 그렇게 설득을 해봐. 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 있고 안 와. 내가 그래서 예정설에서 선택과 유기란 거 있잖아요. 우리 이미 배웠죠. 아, 그게 아 정말이구나. 어떤 권사님은 평생 남편 따라서 시집 기독교 집안 시집 와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임중예배도 너무 놀랬대요. 예수를 저주하고 남편도 저주하고 교회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유기된 사람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한 거야. 연수가 많고 또 남편 따로 왔으니까 남편 장로니까 그냥 권사가 된 거야. 근데 유기야. 선택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가 열렸다는 것은요. 이건 큰 은혜입니다.
이거 이것처럼 큰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수르도 이 당시에 예사야의 경고를 못 들었겠어요? 남유다 못 들었겠어요? 북이스라엘 못 들었겠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갖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 그분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나는 이 참 2절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판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직 심판도 안 왔어. 회복도 안 시켰어. 근데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주님 심판 때라도 우리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정도의 거대한 역사적 안목을 갖고 기도하는 대자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후손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는 먹거리도 책임져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체데크와 미시카파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다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하고 간증거리가 늘 넘쳐나서 간증을 안고는 못 베길 정도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